려아, 이번 영상은 11월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과 AMD 모두 신제품을 출시했고 분명히 이래저래 굵직한 파장이 많아야 하는 시기인데 판매량도 그렇고 신제품 반응도 4090 제외하면 미적지근하네요. 근데 4090도 커넥터 버닝 때문에 반응이 뜨거운 건지 언급되는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아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환율 변동이 심해서 수입사들이 부품 수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부품들은 국내 재입고가 늦어지고 있어서 품절 대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고 참 웃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암담한 시기에 가성비만을 바라보는 한 낭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려덕이입니다. 가성비 위주의 견적으로 싹 준비해왔으니 견적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저희 려덕 컴퓨터에서 사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작 전에 10월 30일 기준 CPU, GPU 가성비 순위를 보여드립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견적을 구성했으니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입문 등급의 견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과 1-2번 견적인데 각각 사무용 그리고 깨무용 견적이에요. 사무용 견적부터 설명드리자면 12100을 사용한 아주 똘망똘망한 친구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견적인 만큼 가벼운 작업부터 포토샵, 인강, 매장에서 사용할 PC로 두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매장에서 게임을 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깨무용 견적은 말 그대로 깨무용, 게임용과 사무작업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인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내장 그래픽 치곤 꽤나 좋아서 롤, 스타, 피파 정도는 가볍게 돌릴 수 있어요. 두 견적 모두 SSD는 속도 빠른 녀석으로 500기가 구성해 두었으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저장하실 거면 하드 추가, 아시겠어요? 다음은 저사양 게임용 견적입니다. 5600과 12100F에 6500XT를 조합한 견적입니다. 입문용 외장 그래픽카드 대장 6500XT를 사용한 만큼 조금은 게임용 컴퓨터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SSD 500GB와 램 16GB가 유지되는 만큼 기본적인 성능은 완벽한데 멀티코어 활용작업, 그러니까 영상 편집 같은 걸 하신다면 5600 견적으로 가시고 게임만이 목적이라면 12100F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코어 스레드 수에서 5600 쪽이 앞서다 보니 아무래도 다중작업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번엔 가성비 게이밍 PC입니다. 5600과 12100F에 1660Ti를 조합한 견적으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자랑하는 녀석이에요.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중코어 활용 작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5600 견적으로, 특별히 그렇지 않다면 인텔 12100F 견적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1660Ti를 사용한 견적이라 국산 온라인 게임은 물론 외산 패키지 게임들도 FHD 해상도에서 무리 없이 돌려줘요. 심지어 겜맥스 사제 쿨러도 얹었으니 쓱 보면 어우 하는 견적이라고요. 다음은 가성비 최대로 찍은 게이밍 PC 소개해드립니다. 5600과 12100F에 6600을 조합한 녀석이에요. 두 견적에서 구성된 CPU와 GPU 모두 현재 가성비 1위인 제품들이라 이 친구야말로 진짜 가성비 최강의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성능 좋기로 유명한 2060보다도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라데온 6600을 사용한 만큼 성능과 가성비 둘 다 잡은 레전드 견적이죠. 롤 같은 저사양 게임이야 QHD 구동도 문제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FHD 해상도에서 가지고 노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FHD 해상도 게이머들을 위한 견적이다 이거예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두 견적은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성능이 차원이 다릅니다. 12400F의 사제 쿨러, 16기가 램 장착으로 기본기는 탄탄한데 한쪽은 2060, 한쪽은 6650XT죠. 2060 위에 3060, 3060 위에 6600XT, 그리고 그 살짝 위에 6650XT니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성능만을 생각하는 게이머라면 6650XT 견적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 국산 온라인 게임이나 고전 게임들을 플레이하시는 경우라면 라데온 버그가 터질 수 있으니 2060 견적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QHD 게이밍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견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12400F에 싸제 쿨러, 삼성램 장착으로 기본기는 전 견적들과 마찬가지로 탄탄한데 한쪽은 6750XT, 다른 한쪽은 3060TI를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힘이 장사인 녀석들을 썼단 얘기죠. 3060TI는 전세대 2080 슈퍼를 이긴다고 마케팅을 한 데다 6750XT야 3060TI보다 상급인 녀석이고요. FHD 게이밍은 물론이고 QHD 모니터 사용도 쌉가능이다 이겁니다. 이번엔 그래픽카드를 통일하고 CPU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견적부터 보자면 그 유명한 5800X3D를 사용했습니다. 보드는 ASUS 로그 스트릭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 외의 부품들도 다 급에 맞게 한 단계씩 올려줬습니다. 다른 견적 하나는 13600K를 사용한 견적으로 5800X3D보다 조금은 낮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지만 코어 스레드 수에선 압도적인 우세인 만큼 온리 게임이라면 5800X3D 견적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게임도 하면서 멀티코어 작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13600K 견적을 선택해주세요. 두 제품 모두 고사양 게임 대부분 풀업으로 돌아가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MD와 인텔 두 가지로 견적을 나눴습니다. 둘 다 최신 제품들로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고 게임 성능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안리 갤러헤드 360 제품으로 뜨거운 온도를 싹 식혀주고 갤럭시 3080을 사용해 QHD 4K 게이밍도 가능한 견적이에요. 13600K대와 마찬가지로 코어 스레드 수에선 13700K 제품이 앞서는데요. 작업에 따라 2코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작업에선 7700X와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서 구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게임용이라면 둘 다 좋아요. 요거는 끝판왕 견적들이에요. 790X랑 13900K CPU에 4090을 꼽아봤어요. 파워만 90만원 돈 하는 견적이라 이거 사두면 뭐 CPU, GPU 몇 세대가는 그냥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용 웍스로 쓰기에도 좋은데 작업에 따라 2코어 활용도가 달라지는 만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셔도 좋고 벤치 사이트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900K 한 표, 랩터레이크라는 이름이 뭔가 조금 더 멋있어요. 결론입니다. 인트로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래저래 시장 반응이 심심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PC 시장 수요가 폭발한 만큼 몰렸던 수요가 빠지면서 더욱 잔잔함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제품들 출시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판매량도 증진되길 바랬는데 너무 심심해서 탈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새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 심심하면 컴퓨터도 한 대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대 한 대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는 요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